열왕기하 2장 12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엘리야를 허락하신 한 그를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떠나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더 이상 당신의 인도자와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때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에 홀로 서 있음. 요단은 당신과 사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한 당신 대신에 책임을 질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고독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엘리야와 있었을 때 배운 것을 실험해야 합니다. 당신은 엘리야와 함께 여러 번 요단을 지나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홀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당신이 건널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은 다가왔으며 당신은 건너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홀로 당신의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여리고에 홀로 서 있음. 여리고는 당신의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행하였던 것을 당신이 목격했던 장소입니다. 이제 당신 혼자 여리고에 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서 나갈 의향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 대신에 그 자리에 서서 이끌길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배운 것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델에서 홀로 서 있음. 베델에 도착하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당황하게 되고 정신을 잃기 쉽지만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께 진실하게 서면 주님께서는 주의 진리로 당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엘리야와 함께 할 때 배운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가 남긴 거독과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더 이상 엘리야를 찾지 마십시오.